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 2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또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여동생, 어머니를 모두 살해했습니다.